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챙겨가고 싶은 분들은 오늘 김영일의 3프로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계신 이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개장전 추천 정보 알아볼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판 관련된 대덕전자 가져왔습니다. 네, 대덕전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판 관련 업체인데요. 최근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어제는 1%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종가가 26,500원이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슈가 하나 나와졌죠. 대면적 FCBGA를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기판 쪽으로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DDR5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또 설비를 증설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28,500원, 손절가는 22,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28,5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대면적 FCBGA 개발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인데 DDR5 수요 증대 수혜를 받고 설비 증설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인 대덕전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